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라라는 강의입니다. 내가 잘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잘못된 연습 방법을 하고 있고, 잘못 불고 있고, 잘못된 주법과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로 계속 1년 동안, 2년 동안 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잘못하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잘못하면 어떤 습관성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염증이 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피가 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뭐가 잘못인지를 알고서 내가 평가를 받고 잘못된 부분들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내가 체크를 받고 지적을 받고서 연습을 하는 거랑 그게 체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불구하는 거랑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의 실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요. 그러한 좋지 않는 습관과 잘못 알고 잘못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을 지적받지 않고, 그리고 이거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계속 악기를 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색소폰이 물론 취미고 그냥 뭐 불면 소리 나고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정말 잘 불고 싶잖아요. 정말 이쁜 소리를 내고 싶고 멋있게 연주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게 문제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알려면 레슨뿐이죠. 레슨뿐인데 이 레슨이라는 게 비싸거든요. 그쵸? 어떤 분들은 너무나 저렴한 레슨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난 배우고 싶은데 나는 배우고 싶은데 이것들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서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내가 사는 쪽에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분들은 내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걸 아는데 그거를 배우는 거를 아끼고 내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서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사실은 그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저는 색소폰을 조금 더 잘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한 어떤 티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면 레슨을 받으시고 그 레슨이라는 게 부족하다 그러면 뭐 온라인 강의. 근데 온라인 강의도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강의를 보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구나라고 보고 끝나는 온라인 강의 말고요. 내가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다, 어떤 부분들이 됐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그거를 내 수준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 교육에 맞는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직접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든 아니면 원포인트라도 받든 하셔가지고 꼭한 번씩이라도 30분이라도 뭐 조금 뭐 만약에 내가 조금 환경이 어렵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많이 줄이서더라도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받고 그 다음에 악기를 불면 훨씬 더 좋은 실력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뭐 저희 색소폰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보고서 이렇게 하는 수업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부는지를 듣고서 또 평가를 해주는 그런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게 악기를 부는지 안 부는지를 그거를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받는 그런 수업도 있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내가 한 곡을 이제 연주를 합니다 했었을 때 어떤 잘못된 습관들을 제가 지적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지적을 받아서 내가 요거를 또 연습해서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해보고 또 다른 곡들을 해보고 뭐 곡을 배우는 곡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짚어나가는 거죠.
사로 협의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뭐 이게 비싸지도 않고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관리를 받으셔도 됩니다. 한 달씩 하셔야 되고요. 뭐 연으로 끊어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는. 저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지역에 또는 내가 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내가 영상을 좀 보내가지고, 선생님 저를 좀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조금 뭐, 선생님 이걸 봐주시면 조금 소정의 어떤 수업료라도 조금 드리더라도, 뱅킹이라도 보내드리더라도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지적을 좀 받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문제를 알고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실력이 빨리 늘고, 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악기만 분다고 하면 늘지 않고요. 계속 좋지 않은 습관들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보시고 어떤 판단을 내리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상담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색소폰 학교에는 다양한 악보집이랑 교재, 쿠팡이랑 네이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색소폰 학교 악보집이라고 쿠팡에다가 치시면 다양하게 많은 색소폰 교재 이렇게 치셔도 많이 나오고요. 네이버에다가는 색소폰 학교라고 치시면 또그 스토어에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또 다양한 색소폰 악보집이나 교재 받아보셔서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